네, 챕터 2. 예, 이번에는 고대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고대 경제에서는 출제 빈도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니까 가볍게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뭐 수취체제라고 하는 건 이제 세금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뭐 고대부터 뭐 있었지만 조세 공물역, 공불이라고 하는 건 이제 특산물을 내는 건데 뭐 역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의 어떤 하나의 조세 제도, 뭐 하나의 뭐역 같은 거는 몸으로 때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몸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뭐 고대는 이제 내용이 기록이 뭐 자세하게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조세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전세라고 하죠.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얘기하는 건데 재산 정도에 따라서 3등으로 이제 나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기준이 이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다만 뭐 얘기하자면 인도세 비중이 좀 높았다라는 거. 인도세.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으면 가족이 많이 있으면 이제 가족에 이제 그 사람 가족이 많이 있으면 가족에 이제 붙는 세금, 사람마다 붙는 세금이 좀 많았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았다는 거 정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높았다. 자, 특산물 냈고요. 그 다음에 15세 이상 남자의 노동력을 징발했다라는 기록 정도, 예, 가볍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경제활동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뭐 가볍게 보시면은 철제농기구가 처음으로 보급됐다 4, 5세기 때 일반화된 건 6세기 좀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보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되는 시기, 이제 보편화, 되는 시기가 먼저 6세기 쯤이고요. 자, 우경이 실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경 실시,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거 언제 실시됐냐라는 건 신라의 지등왕 때, 그쵸? 신라 지등왕 때, 농업 발전의 또한 단계의 어떤 그런 단계가 좀 넘어가는, 좀 높은 단계의 어떤 그런 농업의 어떤 기술이 나오는 우경이 실시됐던 건 지등왕 때. 요거는 이제 지등왕 때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시입법, 뭐 비료에 대한 어떤 이런 지식이 아직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은 안 했기 때문에 보통 농사 짓고 이제 거의 뭐한 1, 2년 동안은 이제 땅을 좀 쉬게 해요. 휴한지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대법은 우리가 앞에서 점검을 했었죠. 진대법 고구려 고국천황 때 재상 을파소의 권위로 왕권과 같이 면에서 빈민구휼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대춘합의 빈민구휼제도로서 이제 고국천황 때 실시했던 거. 예, 요 정도만 우리가 좀 앞에서 우리가 점검을 했었죠. 점검을 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공업은 뭐 관청에서 수공업을 주로 했었고요. 뭐 상업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시장에 설치됐냐? 저희 대부분 이제 지방에는 이제 장시라든가 시장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수도에만 있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시면 또 경주에는 동시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시전이라고 하는 요거 동시전 언제죠? 동시전 설치? 요것도 역시 지중왕 때라는 거. 지중왕 때 이제 상업과 관련된 거, 농업과 관련된 거, 상업과 관련된 거. 요거 두 개는 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개는 좀 체크합시다. 자, 대외무역은 주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외무역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고구려는 뭐 남북쪽의 유목민족이라는데 주로 이제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져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북방민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중에서도 이제 북쪽에 있는 중국들과 주로 이제 교류가 많았었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뭐 무령왕 때도 있고 하지만 뭐 남조 또는 왜와 이제 교류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왜와 교류가 많았던 건 백제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신라는 뭐 워낙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중국과 교역하겠는데 좀 약간 독특한 이제 여기 중요한 것들은 진흥왕 이후 그렇죠 진흥왕이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부터 당황성을 거기에 짓고 중국과 직접 교역을 했다 요거 좀 체크를 좀 해둘까요? 당황성 확보 이후에 중국과 직접 교역했다 그 전까지는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했는데 알겠죠? 야, 그 다음에 경제 생활을 보시면 뭐 노급, 뭐 귀족하고 농민이 있는데 뭐 귀족들은 이제 알다시피 뭐 귀족 관료들은 노급을 받았다. 노급이란 게 뭐죠? 앞에서 설명했죠.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했다라는데 요거는 세금을 받는 권리인 수조권에다가 뭐 하나 뭐를 더한다?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더한다. 노동력 징발권까지 같이 갔던 게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게 노급이라고 했었고요. 시급도 마찬가지예요. 시급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노급하고 시급의 차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관료들에게 주는 거.
주로 관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귀족들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료들에게 주는 걸 노급이라고 한다면, 즉 월급이라고, 월급이에요. 월급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급 같은 경우는 이제 왕족 또는 공신에게 주는 보너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너스 개념. 똑같아요. 시급도 마찬가지로 수족관에다 노동력 증발권을 주는 건데, 이거는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 그 이후에 고리대, 그 다음에 노비, 토지 뭐 이런 것들 소유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농민들은 뭐 조세 부담했고요. 이런 귀족들의 고리대 속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고 뭐 이런 정도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로 가볼게요.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이제 언제보다 그 앞선 삼국시대보다는 좀 더 이제 수치제가 좀 더 정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 공납, 즉 공물 역에 대한 것들이 좀 약간 규정이 좀 확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신라는 특히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딜 통해서? 통일신라에서 나왔던 민정문서, 즉 신라 장적 또는 촐랑문서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통일 이전보다 완화되었다. 생산량의 10분의 1 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특산물은 촐락단위로 냈다. 아마도 촐락단위로 했으니까 아마 촌주가 가오별로 이렇게 딱딱딱딱 배분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은 16세에서 60세야. 우리 앞에서는 뭐 15세 이상이라 했는데 16세에서 60세 하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노동력인데 궁역도 있었고 요역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하고 있었다. 요역이라고 한 건 뭐죠? 뭐 성곽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방뚝 이런 거 쌓을 때 이제 동원되는 것, 동원되는 노동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도 변화. 이거는 한번 우리가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도 출제됐지만 그래도 좀 암기를 좀 해두시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죠. 보통 이제 귀족 관료들에게는 이제 월급으로서 이제 노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급이 됐었는데 신문한테 이제 왕권을 가정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귀족들의 이제 경제력을 뺏어 가지고 이 국가의 재정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신문왕이 어떻게 한 거야? 먼저 지급했던 게 뭐라고요? 관료전을 먼저 지급했다고요. 제가 요게 687년도의 일이고요. 요게 689년도의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따로 써놓은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먼저 지급이 됐다. 신진 관료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노급을 안 주고 이제는 관료전이라서 오직 뭐만 주겠다? 수조권만 주겠다는 얘기죠. 말씀드렸었잖아요. 수조권만 주는 거. 그러면서 점차점차 기존에 있던 관료들에게도 뭐 하는 거야? 자, 이제 신진 관료들에게는 이제 수조권만 주는데 니들은 아직까지 노급을 가지고면 안 되지 하면서 노동력에 대한 징발권을 국가에서 압수해 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관료전 지급이 먼저고 그 다음에 노급 폐지로 간다. 노동력 증발을 할 수가 없고요. 귀족들의 농민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요게 이제 신문왕 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문왕 때. 자, 그래서 성덕왕 때 이 신문왕 때를 바탕으로 왕권은 더더욱 강화됐죠. 그래서 성덕왕 때는 왕토 사상에 근거해서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다 라는 요건 실제적으로 모든 땅이 왕의 땅이 아닙니다. 국가 소유한 게 아니지만 한마디로 관념적인 땅인 거죠. 관념적인 땅. 상징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왕의 땅이다라는 왕토 사상에 입각해서 백성들에게 토지를 지급했다. 진짜 그러면 토지를 지급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는 이런 거예요. 내 땅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세금을 꼬박꼬박 국가에다 내면 되는 거야. 라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 국가가 이제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니까 너희들 세금 내라고. 이건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배력 강화.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귀족들이 좀 약간 난리를 좀 친 거죠. 지랄을 좀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경동왕 때 진골 귀족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되겠습니다. 부활됐다. 노급이 부활됐다. 자, 노급이 부활되었다. 관료전 지급 이외에 노급 폐지, 정전 지급, 그다음 노급 부활. 그렇죠? 경도왕이 이렇게 진골들에게 호락호락 뺏기진 않겠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도왕 때 뭐 불국사 만들어지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유는 불교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식 제도를 통해서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귀족들을 조금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우리가 봤었죠. 그렇죠? 자, 요건 순서 기억할까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정전 지급, 노급 부활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귀족들이 다시 한번 힘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자, 요게 중요한 건데 자, 민정문서 또는 촐랑문서라고 불렸던 요게 이제 통일신라 때 수치 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서 하나 발견된 거예요. 이게 발견된 지역이 어디냐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동대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발견된 거야. 동대사. 발견된 것도 한번 기억할까? 동대사라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동대사. 정창원이라는 곳입니다. 창고였어요. 사찰의 창고였는데, 요게 이제 일본 말로는, 도다이지 쇼쇼인이라고 불렸어요. 도다이지 쇼쇼인이라고 불렸던 절 창고에서 요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뭐라고? 촌락의 경지상의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건데, 딱 보니까 이게 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 요게 그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딱 보니까 조세 공납역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조세 공납역. 조세를 어떻게 거두고, 그 다음에, 공물 수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역을 어떻게 수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누가 조사했냐, 일단은 국가에서 물론 주관을 했겠지만, 실제로 그 담당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담당자. 요 담당자가 누군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 담당자가 누구냐? 촌주가 했답니다. 촌주. 촌주란 사람이 촌의, 촌락의 짱이겠죠. 그 동네에 이제 오랫동안 있으셨던, 유지?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했대요. 물론 작성은 3년마다 이거 그러니까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작성은 3년마다인데 조사는 매년 해요. 조사는 매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라는 거지. 조사는 매년 하고요. 매년 조사. 작성은 3년마다. 근데 이 촌주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네 이장님. 동네 이장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이제 등용했던 고용했던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관은 아닌 거예요. 그 동네에 있었던 좀 약간 동네에서 좀 먹어주시는 분들, 좀 오랫동안 그 동네에 잘 아시는 분들 그런 사람을 이제 촌주로 임명을 해서 그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 통일신라 지역이에요. 서원경 부근이에요. 서원경 부근. 우리 서원경 하면 알겠네. 언제요? 우리 신문왕 때 설치했던 구주 오소경 중에 하나입니다. 구주 오소경 중에 하나인 청주 근방의 서원경 부근에 4개 촌락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나 봐요. 그 발견된 문서가. 그러니까 사라진 사해점촌 해갖고 4개 촌락인데 나머지 2개 촌락은 잘 안 보여가지고 요런 곳들이 발견됐다. 아마도 이런 어떤 촌락에서 아마도 촌주란 사람이 이거를 조세를 거두기 위해서 조세 공납 역을 수취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지. 내용? 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일단은 우리가 잘 봐요. 아까 제가 조세를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나오는 세금. 그 다음에 공납은 특산물. 그 다음에 이거는 몸으로 때우는 몸세라고 했습니다. 역이에요. 노동력. 그러니까 당연히 각각 조세. 땅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특산물. 그 다음에 역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를 했겠죠.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뭘까요? 뭘 위한 거? 전세, 조세 수치를 위한 거. 우리가 잠깐 헷갈릴까봐 조세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전세다라고 표현할게요. 전세. 전세. 이렇게 전세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거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특산물 조사 당연히 했겠죠. 곡물을 수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역을 수취하기 위해서 연령으로 가업을 내었고 사람들을 조사했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토지 조사를 보시면 토지 면적 및 토지 종류를 조사했겠죠. 당연히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면적도 조사해야 됐고 그 다음에 종류를 왜 조사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게 종류가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연수유답이라는 게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연수유답은 일반적으로 민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 당연히 개인 땅이니까 생산량의 10분의 1을 아까 봤던 10분의 1을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알겠죠? 세금으로 내는 거다. 그 다음에 촌주비답은 아마도 촌주가 가진 땅 같아요. 촌주가 가진 땅. 이런 것들도 촌주가 가진 땅도 아마도 촌주도 아마 세금을 냈긴 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내실형답이라고 있는 게 내실형답. 자, 내실형답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요. 아까 봤지만 농사, 개인 땅은 농사 지으면 국가에다가, 정부에다가 이제 10분의 1 세금을 내는데, 이거는 이제 세금을 내는데, 어디다 세금을 내냐? 내실형이라고 하는 아마도, 이 관료한테 낸 것 같아요. 관료. 아마 내실형이라고 하는 관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관료였던 내실형은 아마도, 이 내실형 관료는 아마도 이 부근에 있는 땅에 있는 세금을 자신의 월급으로 삼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제가 A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 앞으로 너 땅은 내실형답이다라고 한다면 내실형답으로 내가 이거를 국가에서 지정한다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농부는요 농사를 열심히 지은 다음에 10분의 1을 누구한테? 내실형한테 주는 거야. 그렇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내실형에게 주는 땅이에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앞에서 봤지만 관료전이지 않았는가? 라고 보고 있는 거야. 관료전. 관료들 중에 관료전, 수조권을 거두는 그런 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를 종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이제 조세가, 거둬지는 거고요. 특산물은 뭐 이 동네 특산물이 아마도 뽕, 자시나드가 호두 같은 과실이 열리는, 나무가, 이게 바로 아마도 이제 이 지역의 특산물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소, 말, 이런 것들도, 특산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뭐 소, 이러면은 뭐 어디 뭐 횡성 환우라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에는 뭐가 대구에는 뭐 사과가 유명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산물이 있으니까 그런 특산물을 내기 위해서 특산물도 조사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이죠. 중요한 거 역. 줄 아까 역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16세에서 60세 정남. 그럼 얘네들이 얼만큼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니까 뭐 지금 현재 자원도 있겠지만 뭐 미래의 자원도 있고 지금의 자원이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미래 자원은 좀 어린 애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자원, 이제 역의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이잖아. 그쵸?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몇 등급으로 연세, 연령에 따라서 6등급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역에 동원되는 건 남자니까, 남자가 또 얼만큼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전체 인구도 파악해야 되지만 남녀를 따로 또 구분해야겠죠. 남녀를 또 따로 구분해갖고 조사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가오로 보면은 가오를 기준으로 인정의 다소에 따라서 인정은 도대체 누군가요? 라고 한다면 인정은 우리가 보통 정남,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들의 다소에 따라서 또 9등급으로 정했다. 9등급으로 집안마다 이제 9등급으로 또 정했다라는 거죠. 남녀별, 연령별로 6등급. 그 다음에 인정, 정남이 얼만큼 있냐 없냐에 따라서 9개 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 거예요? 결국은 역을 수치한 거예요. 역을 수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세, 즉 조세, 공납, 그다음에 역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내용의 여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수치제도, 그리고 국가에서 조세를 수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수치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국가가 토지 지배력, 즉 농민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조금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통일신라가라는 거, 통일신라의 이런 어떤 문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경제활동을 간단하게 좀 볼까요? 경제활동을 보시면은 자, 보시면 동시가 있었고요. 통일신라 이후에는 서시하고 남시도 설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시가 설치되었다. 요거는 이제 아마도 지증왕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지증왕 때는 동시 전이 설치됐잖아요. 그렇죠? 그쯤일 거야.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는 아마 뭐 효수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외에는 뭐 통일 이후에 서시 남시가 만들어졌다. 국제무역항이 있습니다. 자, 신라 국제무역항은 요거 좀 기억할까? 울산항. 예, 울산항, 요거 울산항이 대표적인 통일신라 시대 때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뭐 당항성은 아시다시피 언제 만들어지냐면 진흥왕 이후에 중국과의 직접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입니다. 항구입니다. 항구에 있는 성이에요. 그 당나라로 가는 항구다라고 해서 당항성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겠죠? 자, 주로 이제 우리 통일신라 때는 그 무역 대상이 누구였냐? 통일신라에서는 주로 당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과 특히 교육을 많이 합니다. 뭐 공무역, 사무역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했었고요. 이때 이제 그 당나라 무역과에서 가장 좀 활발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장보고예요. 무령군 소장 자리까지 올라갔던 인물인데 이때 이 장보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장보고의 난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장보고는 이제 당나라에 있다가 당시 이제 흥덕왕이라는 왕이 부른 거죠. 지금 이제 남해안 쪽, 서남해안 쪽에, 서남해안이라면 지금의 전라도 지역, 전라도 해안가에 왜구들이 막 나타나고 해적들이 나타나서 이제, 어려우니 지금 중국과 당나라와의 교역에 상당히 좀 차질을 빚으니 너가 좀 와서 좀 어떻게 해결 좀 하시면 안 되겠니? 라고 해갖고 그때 만들어준 게 뭐냐면요. 이 청해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해진은요, 완도 지역에 세운 건데 이 진지예요. 그러니까 해적 소탕을 위한 하나의 군사 진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 딱 소탕을 했겠죠. 소탕을 한 다음에 그 지역을 완전히 장보고가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그 서남해안 쪽 완도 지역이 당나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무역 루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해적 소탕과 함께 서남해안권의 무역의 어떤 그런 해상권을 장악을 한 거죠. 누가? 장보고가. 그렇죠. 장악을 하면서 좀 돈을 좀 버시고
재정적으로 좀 풍족해진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이 있었던 저기 중국에다가 사찰 하나 만들었어요. 법화원이라고. 자, 요거 좀 기억할까? 자, 우리가 이제 장보고 해상왕이란 거는 우리가 아마도 뭐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하셨다면 뭐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상식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했다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법화원이란 거는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절이에요, 절. 절. 우리가 흔히 사찰이라고 하죠, 사찰. 사찰. 이 절입니다. 그러니까 산둥반도 지역에다가 이 지역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신이 있던 당나라의 산둥반도 지역에다가 설치했던 절이에요, 절. 아마도 불교 신자가 아니었을까 보고 있는 거죠. 자, 법화원이라고 하는 사찰을 건립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하고 이제 교역이 많으니까 뭐 당나라에 이제 당나라에는 뭐 신라 타운 같은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교역이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 신라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아예 자리 잡고 장사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주지로서 신라방, 뭐 신라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겠죠. 감독관청으로 뭐 신라소. 그 다음에 신라 사람들이 가끔씩 머물 수 있는 숙소, 신라관, 여관이죠, 여관. 그 다음에 신라원. 여기 아까 뭐 신라원. 요 신라원의 대표적인 게 바로 법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라 사람들이 이제, 불교 신자들이 많으니까, 그곳에다가도 이제 사찰, 절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건립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장보가 지었던 법화원, 요게 있다라는 거죠. 뭐 수공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누구에서 관청에서 주도했고요. 자, 귀족 농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냐? 우리 아까 봤죠? 관료전 지급했다, 정전 지급했다, 노고 부활했다. 뭐 이건 아까 다 봤으니까 뭐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뭐 봤지만 시급도 있었고 보너스, 그다음에 월급도 있었고 이런 걸로 잘 먹고 잘 살았다. 고리대업도 있었고 사치품, 이런 것도 많이 사용했죠. 호화스럽게 잘 생활했다. 자, 농민들은요. 수탈과 고리대 쪽에서 유랑 및 도적으로 별락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게 특수행정구역 사람들이죠. 우리 아빠 특수행정을 봤어요. 향부곡민이라고 있습니다. 요 특수행정구역인데, 우리가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우리는 특수행정구역을 한 게 아니고, 지금 딱 봤을 때 이때 이 지역이 아마 특수행정구역이었던 것 같다라고 한 거죠. 자, 이 지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양민이에요. 양민. 양민. 일반은 평민입니다. 천민 아니에요.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좀 다른 어떤 일반적 지역보다 일반 지역보다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보다 좀 약간 차별이 좀 심했었고 일반 농민보다 좀 이렇게 세금 부담, 뭐 부담이라고 하는 건 세금 부담이겠죠. 뭐 세금 부담이 좀 높았던 지역이 바로 향부곡민들입니다. 알겠죠? 요거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발해 경제를 간단하게 보면요. 발해도 마찬가지로 조세 공납 역을 징수했다. 뭐 보고요. 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농업은 아마도 북쪽이다 보니까 뭐 농사가 잘 안 됐죠. 벼농사도 뭐 해봤자 벼농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따뜻하고 기후가 따뜻하고 이제 비도 많이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그냥 벼농사를 했지만 농사를 지어도 주로 밭농사 중심이었고 요거 볼까요? 요거 시험지에 잘 나오는데 목축업이 발달했어요. 알다시피 이제 지역적 특성이죠.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목축업이 발달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 솔빈불안 지역이에요. 우리 앞에서 발해를 한번 잠깐만 떠올려 봅시다. 발해 때 이제 선왕이라고 전성기 왕 때 지방 영역이 이제 최대 영토로 확보하면서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지방 제도를 정비했어요. 그 5경하고 그다음 15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15부 중에 하나가 솔빈부라는 지역이에요. 솔빈부. 솔빈부라는 지역에서 주로 이제 사출을 많이 했던 게 말을 많이 수출했답니다. 우리가 이제 발해 경제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대부분 요게 나와요. 그쵸? 발해 경제 할 때, 솔빈부를 통해서 목축업이 발달했는데 특히 말 수출이 많았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발해 같은 경우 상업은 뭐 상경 용천부 해갖고, 이게 문왕 때 겁니다. 문왕 때 이제 선도를 했죠. 상경으로 촌대는데 이 지역이 특히 이제 상업으로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발해 역시 그 무역 대상국이 누구였냐? 뭐 유목민족들과도 이제 뭐 했겠지만 뭐 그들과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한 건 아니고 역시 당나라하고 교류가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당나라와 교류가 많으니까 산둥반도에다가 많으니까 그쪽에 이제 발해인들이 많이 건너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발해인들이 머무는 숙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숙소 이름이 발해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봤지만 신라 사람들이 물론 신라 타운이라고 형성됐죠. 아까 신라방, 신라촌처럼. 근데 신라인들도 이제 가끔씩 머물 줄 아냐. 일정 기간 동안 머무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계속 거주하는 게 아니고 그 머무는 공간이 이제 여관이라고 해갖고 숙소가 신라관이 있듯이 이 발해도 역시 발해관이라는 숙소를 두었고 당나라와 이제 무역을 계속해서 전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라도 일본도 이렇게 하고 신라와 일본과도 어느 정도 교류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알겠죠? 교류를 했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교류는 했었다. 주로 수출품은 뭐가 많이 있냐면 역시 뭐 목축을 발달했으니까 모피라든가 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출품이고요. 그리고 발해도 이제 불교가 좀 발달했습니다. 발달하다 보니까 불상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수출하기도 했었어요. 오케이. 뭐 그다음에 수입품은 주로 이제 알다시피 귀족 수요품들이 많았다. 뭐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수요품들 뭐 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물품들보다는 주로 귀족들, 지배층들을 위한 이런 어떤 물품들이 주로 수입한 물품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공업은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경제 끝났고요. 이제 사회 파트 가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뭐 경제 파트는 그냥 대략적인 거 제가 중요하게 여긴 것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회 파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파트. 자, 갑니다. 자, 이제 신분 제도를 가볍게 보시면 뭐 신분 제도는 뭐 딱 3신분 제죠. 귀족, 그다음에 평민, 그다음에 천민. 귀족은 알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부족장 세력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가라고 했었잖아요. 가. 그쵸. 가 세력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이제 왕 아래 들어가면서 귀족으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왕조부터는 옛 부족장이 중앙의 귀족으로 재편성되어서 정치 권력과 사회 경제 특권을 누렸다. 그래서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뭐 신분제 같은 것들이 마련되기도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신라의 골품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뭐 신라는 이제 딱 드러나요, 골품제. 근데, 고구려 백제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고구려 백제도 있었는데, 신라에서만 이제 유독 잘 드러나는 게 골품제라는 거죠.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민들은 뭐, 제본 농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공업자라든가 상인들도 이제, 평민 세력이겠죠. 평민이겠는데, 대부분이 이제 다 농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조세 납부, 뭐, 노동력 징발, 그 다음에 뭐, 이런 대상이 됐던 게 평민이고요. 뭐, 천민은, 이 고대 때 천민은 딱 하나예요. 노비밖에 없습니다. 노비만이 오직 천민이에요. 우리가 삼국시대 때는 전쟁 노비도 많았죠. 그쵸? 항쟁이 많으니까 전쟁 노비도 많았고, 그 다음에 빚을 져가지고 노비가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 노비, 빚의 노비가 있었으나, 자, 요거 좀 기억할까? 요건 그래도 조금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이후죠. 통일신라 이후에는 정복전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쵸? 이제는 전쟁이 없잖아. 항쟁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쵸? 사라지다 보니까 전쟁 노비는 거의 이제 소멸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노비라고 한다면 통일 이후의 노비는 어떤 노비들? 뭐 부채 노비죠, 그렇죠? 부채 노비 이런 노비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노비는 이제 통일 이후에는 거의 사라져갔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뭐 사회 모습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뭐 사회 계풍이라고 이제 고구려는 이제 먹을 게 없던 거 잘 싸웠다고 했죠. 무에 숭상했고요. 지배층, 피지배층 이렇게 나눠졌다. 엄격한 형법이 있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웬만하면 사형이에요. 반역한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지고 들어왔다.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졌는데 퇴각을 해갖고 후퇴해갖고 타라 들어왔어요.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전쟁에서 나가면은 무조건 이겨서 돌아와야지 살 수 있어요. 퇴각을 하던가 아니면은 져서 돌아오던가 아니면은 뭐 반역을 했다던가 무조건 사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절도죄죠. 도둑질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도 배상한다. 우리 앞에서 봤죠. 이건 부여에 돼 있었던 거죠. 부여에 돼 있었던 일책십일법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혼인풍습은 주로 지배층들은 형사취득제, 서옥제 같은 이러한 혼인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역시 앞에서 봤는데 요거는 주로 지배층의 혼인풍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민은 뭐 상관없습니다. 뭐 물레방앗간에서 하든 뭐 뽕밭에서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든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자유혼인이에요. 알겠죠? 우리 진답법은 아까 봤죠? 진대법. 우리 고국천왕 때 진대법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진대법. 넘어간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막 언급을 했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백제를 보시면 뭐 사실상 고구려 유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배층 누가 있다? 부여씨가 있었다. 우리 앞에서 봤고요. 투어, 바둑, 장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즐기던 건데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도둑형법. 자, 여긴 좀 다르죠. 우리 아까 고구려 같은 경우는 도둑질한 자에 대해서는 12배 배상한다는데 여기는 뭐냐면 귀양을 보내버려요.
귀양은 유배 보내는 겁니다. 유배를 보내버리고 2배 배상한다. 이렇게 2배 배상. 유배 후 2배 보상. 그 다음에 여기 또 김영란법이 또 있네. 그렇죠? 뇌물수수, 공금횡령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3배 배상하고 종신금고, 무기징역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백제 법률인데 뭐 이런 것까지 나올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를 좀 해둡시다. 아, 고구려와는 조금 다른 어떤 법률이 있었구나 라는 거. 내용이 좀 다르구나 라는 거죠. 자, 신라는 안 보겠습니다. 신라는 왜요? 거의 뭐 내용도 별로 없고요. 뭐 고구려 백제하고 유사할 거다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알겠죠? 자, 신라는 요거 정도 보시면 돼요. 신라의 사회 풍습 정도 좀 보겠습니다. 뭐 형벌보다는 주로 이제 사회 풍습. 자, 골품제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역시 말씀드렸지만 혈연에 따라서 이거 골품제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 예, 귀족 내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귀족 내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귀족 내에서만 적용되는 신분제도죠. 그러니까 혈연에 따라서 사회적 진출 제약을 받는다. 뭐가 있다? 승진 상한의 산에 있다. 네가 골에 속해 있냐? 귀족 내에서도 골 쪽에 속해 있냐? 아니면 품족에 속해 있냐? 이런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상생활에 따른 가지 사회적 진출도 제약을 받았고요. 일상생활까지 규제를 받아갖고 내가 진골이냐 아니면 육두품이냐 오두품이냐 이런 어떤 과의 신분에 따라서 가옥의 크기도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의 숫자, 말을 보유할 수 있는 숫자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실상 귀족 내 서열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화백회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화백회의는, 이거는 신라의 귀족회의죠. 신라의 귀족회의. 자, 그런데 이 귀족회의인데, 이 전통이 어떤 전통이냐? 부족대표회의의 전통을 계승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부족대표회의요? 이게 뭔데요? 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족사회의 전통이다. 시족사회의 전통이다 라는 거죠. 우리 시족사회라고 한다면 신석기시대 옛날 평등사회의 시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족사회가 이제 원시사회를 얘기하는데 원시사회 요거를 이제 원시사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기억할 것 같아요. 원시사회. 그러니까 원시사회 때는 아마도 물론 지배자가 없었죠. 우리가 신석기 때까지는 평등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지배자가 없고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다른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내가 지배자가 아니고 내가 뭐 상위에 있는 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배자가 아니니까 모여가지고 뭐 할까요? 얘기를 나누고 만장일치를 하는 거야. 다들 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일을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정책을 뭐 집행한다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통에 따라서 요게 특통한 특징이 있는데 요게 이제 딱 알다시피 쇼제 전통에 따라서 무슨 예 만장일치제 요거 기억할까요? 이건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요 좀 밑줄을 좀 그세요. 만장일치제 요거 좀 체크를 합시다. 만장일치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시족사회 전통, 즉 원시사회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화랑도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원시사회 때 있었던 청소년 무예단체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때는 우리가 자꾸만 너무 이제 원시사회로 자꾸 가니까 이런 뭐 청소년 집단들의 뭐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데 아, 신석기 시대라고 해갖고, 뭐, 교육을 안 했을까요? 합니다. 네, 알겠죠? 그때도 이제,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이제,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전통이 어디까지? 신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라까지 이제 이어진 청소년 집단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무예단체입니다. 무예단체로서, 주로 이제, 명산 대천을 돌아다니면서, 무예를 닦고, 힘을 키우고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제 풍류도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풍류도. 요건 이제 뒤에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요걸 이제 풍류도라고 이제 일컫기도 했다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이유가 화랑도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알아만 두세요. 화랑도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 이게 유교적인 요소도 있는 거고, 불교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도교적 요소도 있다는 거야. 최치원이 그런 말을 한 거니까, 신라 말에. 유교적 요소는 딱 보니까, 이 원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세속 5계를 이념으로 세웠다는 거지. 거기에 있는 유교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속 5계 자체가 사군 이충, 그죠? 그 다음에 교우 이신, 그 다음에, 교우 이신. 그래서 사군 이충, 그 다음에 사친 이효, 그쵸? 여기가 있다. 사군 이충, 그 다음에 사친 이효. 교이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기 이제 두 개를 더, 뭐, 임전 무태도 있었고요. 퇴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살생 유택, 죽여도 골라서 죽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충과 효와 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거, 유교적 요소구나. 그 다음, 불교적 요소는 뭐냐면, 당대 사람들이 화랑도를 읽었던 게 뭐냐면, 미륵의 화신이래요. 미륵불. 미륵불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거 역시 불교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화랑도에서의 이제, 짱이 있겠죠.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우두머리를 부르는 말이 국선이라고 했답니다. 나라의 신선이다라고 했고 신선은 도교적인 거거든요. 도교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런 도교적 요소 섞여 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와 도교적 요소가 섞여 있는 그런 어떤 풍류도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에서 이제 풍류도라고 읽었기도 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화랑과 낭도로 구성된데 화랑은 귀족으로 낭도는 귀족과 평민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화랑과 낭도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걸어 이제 산 명산대천 돌아다니면서 막 훈련하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 친해지고 그런 거죠. 그러고 보니까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한다.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 이제 본업으로 갈 거 아니야. 뭐 평민은 자기 집으로 갈 거고 귀족들은 또 중앙으로 가서 이제 관료로서 이제 역할을 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게 됐다. 여기 이제 귀족이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훈련을 하다 평민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하나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요거 좀 기억할까?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진우왕이, 항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화랑도를 국가 군대로 키우려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다라는 거 진우왕 때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거죠. 제가 지금 딱 별표를 친 건 딱 앞에서 다 했던 거네요. 그죠?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골품제 모습이에요. 골품제 모습. 자, 골품제도,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진골부터 6두품, 5두품, 4두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승진상한선이 17관등이었잖아요. 17관등. 조위부터 2벌창까지 올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6두품은 어떻게 했어요? 6관등 아찬이 마지막이죠? 5두품은요? 10관등 대나마. 사도풍요 대사까지 마지막 뭐 이런 식으로 승진상한이 결정됐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배 크기도 24척이냐 21척이냐 18척이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5관등까지가 이제 24척이잖아요. 그렇죠? 그 5관등은 누구만 차지해요? 진골만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진골들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의 수를 제한 없이 두고 24척이라는 큰 집을 짓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로 한번 가볼까요? 통일신라는 이제 민족 통합의 노력으로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요,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사회 파트만 따로 이제 모아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 기억을 하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조금 되짚어 보셔야 돼요. 자, 고구려 백제 예치배층은 신라 관직을 수여합니다. 수여해주기 하면서 그들은 이제 통합하려고 했었고요. 구주를 설치한데 우리 아까 구주 오석영 신문학대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전국을 구주로 나눴잖아. 구주인데 그 구주를 그냥 신라 지역만 아니고 고구려 지역의 3세계주 그다음 백제 지역의 세계주 신라 지역의 세계주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 배치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통합의 어떤 그런 의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서당이라는 것도 역시 신문학대 설치했던 중앙군이었죠. 이 중앙군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왕이 있는 경주를 지키는 군대예요. 근데 그 경주를 지키는 군대 신라인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신라인들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백제 고구려인들까지 같이 이제 포함해서 거기다 말가림까지 같이 포함해서 편성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역시 민족 통합에 어느 기여했던 측면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리고 앞에서 봤던 골품제도 한번 볼까요? 골품제도 통일 이후에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하는 건 귀족들은 자신들이 이제 귀한 족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족이에요. 자, 그럼 귀족들은 자신들이 많아지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좀 줄어들려고 할까요? 줄이려고 할까요? 이게 원래 귀족들은요, 전체적으로 항상 자신들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귀족이 또 자식을 낳으면 또 귀족이 될 거 아니에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차 줄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아니고 점차 귀족의 일부 하위 귀족들은 자꾸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통일 이후에는 3두품부터 6두품까지, 1두품까지. 그러니까 두품이 이제 6두품이 있는데 6개. 1두품부터 6두품까지 있는데 3두품에서 1두품은 점차 통일 이후에 평민이 되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거죠. 귀족 세력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중요한데요. 요거 우리가 앞에서 역시 봤지만 요건 별표 2개 치시고
특히 육두품 문제는 이제 통일신라하고 관련해갖고 좀 종종 나옵니다. 알겠죠? 육두품들. 자, 이 진골들. 진골이 있었고, 우리가 진골이 있고, 그 옆에 밑에 육두품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여기도 이제 밑에는 보면 5두품부터 해서 쭉 나오죠. 5, 4, 3 나옵니다. 3, 2, 1두품까지. 아까 여기는 통일 이후에 평민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이건 이제 만약에 자식이라고 한다면, 얘가 첫째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 첫째. 부모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첫째에게 좀 사랑을 많이 좀 주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불만이 있던 게 둘째들이 불만이 좀 많겠지. 아, 특히 이제 육두품들이 그래서 불만이 좀 많아요. 불만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신분제도, 이런 골품제 때문에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입는다 생각하고요. 뭐 셋째, 넷째는 뭐, 아유, 그러니 하겠죠. 좀 피해, 의식, 뭐, 이렇게 약간은 좀 그 불만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두품들은 자기 신들이 능력에 비해서 제대로 이제 신라라는 사회가 대우를 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명칭이 있어 부르는 등난이라고 불러요. 아, 얻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등난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등난, 요 등난, 요거 나옵니다. 가끔씩 등난이라고 불리는 요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등난이라고 불렀다. 근데 신라 중대 때는 그나마 무열왕 직계가 이제 권력을 차지할 그때는 이들의 이제 식견이 뛰어나거든요. 학문적 식견이라든가 실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니까 자기 옆에다 두는 거예요. 왕이 자신의 옆에다 두고 자신의 조언을 담당하게 하고 옆에다 두고 왕의 측근 세력으로서 이들을 이제 활용을 했던 거죠. 요게 이제 신라 중대 때는 이제 국왕을 좀 보호자는 역할. 물론 아까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자는 하지만 이들이 이제 상대 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집사부 중식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올라갔지 어차피 육관 등이었던 아찬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집사부 실랑 정도가 실랑 중식 아니고요. 실랑 정도가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직에 있어서 관직 승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한이 있었으나 그래도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신문왕 때 활동했던 원효 아들이었죠. 설총이라는 인물이 있죠. 신문왕 때 활동했던 설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설총. 왕에게 이제 뭘 바쳤어? 화왕계라고 하는 글을 받다가 적고 화왕계 꽃의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화왕계를 바쳐갖고 이제 왕에게 조언했던 인물이죠. 꽃의 왕을 이제 모란에다 비유하고, 간신을 장미에다 비유하고, 그 다음에, 충신을 할미꽃에다 비유해갖고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해가지고, 이제 왕에게 조언한 거지. 왕은요, 장미같이 처음엔 향기가 나지만, 가시가 있는 이 간신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향기는 없지만, 아주 듬직한 할미꽃. 여기를 가까이 두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왕에게 조언을 했던 인물이 바로 설총 같은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국왕을 보좌했던 그런 인물, 육두품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분적 제약으로 고위직, 그쵸? 중앙관. 그니까, 아까처럼 중앙관청. 그 다음에 지방관. 뭐, 지방관이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 도독들, 도독 있잖아요. 그 주의 장관 도독, 뭐 이런 거. 소경의 장관을 이제 사신이라고 하는데, 뭐 도독이라든가, 소경의 장관인 사신, 이런 거에도 임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도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중앙 장관의 핵심 요직은, 우두머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거기는 아직까지 여전히 골품들 때문에 다 진골들이 다 사실상 독점한다. 왜? 이런 지방관, 중앙 같은 경우는 주로 1관 등에서 5관 등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육두품은 육관 등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는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행정실무를 담당했고요. 중신화 상대 등등의 고위직 진출은 다 누가 차지했다? 진골들이 여전히 골품제로 인해서 다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신라 하대 때 왕권이 약해지니까 이들은 사실상 이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이 없는 거야. 나를 보좌해 줄 케어해 줄 수 있는 왕을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골품제의 한계를 이제 느끼면서 반신라 세력화됐던 거죠. 뭐 대표적으로 한다면 최치원도 이제 왕에게 건의한 거예요. 제가 이제 유학도 갔다 왔고요. 당나라 유학도 갔다 왔고 거기서 인정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개혁안을 내는데 좀 들어주세요. 왕도 처음에는 수용하려고 하는데 골품제를 왕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깨트릴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진골들의 반발로 결국은 못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던 육도품들은 아유 신라 해신라 이러면서 해신라 아유 해신라 이러면서 이제 반신라 세력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호족 세력에게 이제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반신라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좀 체크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육두품의 어떤 변화의 모습이에요. 중대 때는 어떠한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대 때는 그들이 어떤 세력으로 이제 변모했는가. 요거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뭐, 신라 말의 사회 모습은 금이탱. 아, 이게 정말 진골 잘 살았죠? 금이탱이 뭐예요? 그니까 집을 금으로 도금을 한 거죠, 사실상.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노비와 사병을 양성했고요. 뭐 안압지 해갖고, 안압지 이거는 뭐 14면체 주사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귀족들, 당시 진골 귀족들의 놀이터예요, 놀이터. 그러니까 놀이 도구 같은 거죠. 14면체 주사위갖고 놀이터가 거기서 이제 뭐 게임하거나 그렇겠죠. 향락생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겁니다. 금입택, 안압지 이런 것들은 누구? 진골 귀족들의 어떤 향락, 그 다음에 사치. 이런 것들 생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근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국적인 농민 항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귀족들은 이제 놀는 거야. 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돈이겠고, 그 돈은 당연히 세금으로 걷어들였겠고. 당연히 이제 농민들은 과도한 그런 세금 수치에 이제 불만을 품고는 이제 가장 신라 하대 때, 신라 말에 가장 최고가 절정에 이르렀던 게 언제냐면 진성여왕 때예요. 진짜 성질나게 만드는 거죠, 나라를. 나라를 성질나게 만들었던 진성여왕 때, 이때 이제 최치원도 이제 진성여왕 때 이제 뭐 한 거야? 시무십여조를 권했는데, 진성여왕도 뭔가 의지가 있었지만, 워낙 이제 진골 귀족들의 이제 견제가 워낙 심하니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기강인 최악으로 다릅니다. 이때 이제 원종과 애노라고 하는 상주 지역, 당시로 한다면 당시에는 사벌주라는 지역이었어요. 사벌주에서 농민항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후에도 이제 뭐 적고적의 난이라고 그래갖고, 적고적의 난. 이후에도 이제 뭐 적고적, 빨간 바지 입고 이제 나타나갖고, 또 난을 도모한 겁니다. 원종 애노에는 진압 이후에 있는 뭐 적고적의 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이후에. 알겠죠? 뭐 이런 난들이 터지면서, 결국은 이제 민들마저도 이제 신라의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신라에는 희망이 없는 거지. 이분들에게도 이제 헬 신라가 되는 거죠. 결국 어디로 갑니까? 호족들에게 이제 자신 역시 들어가서 호족들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발해 보겠습니다. 발해는 지배층 대씨였고요. 그 다음에 귀족은 고씨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족, 대씨, 귀족, 고씨. 뭐 이런 것들은 뭐 쉬우니까. 그쵸? 피지배층은 말가린 다수를 차지했었고요. 당 유학생은 빈곤과. 빈곤과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당나라의 과거 시험이에요. 근데 과거 시험인데 당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당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보는 과거 시험은 아니고요. 당나라가 워낙 이제 당대로 친다면 현대로 친다면 거의 뭐 뉴욕 이상급의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게 화려하고 발전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나라도 역시 최고의 당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당나라를 건너왔거든요. 우리도 이제 지금은 유학하면 어디로 많이 가요? 미국 가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비리그 이런 데 가잖아. 똑같은 거예요. 당시.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게 빈곤과입니다. 요거 때문에 신라 학생들하고 당시 통일 신라 학생들하고 되게 이제 경쟁 관계를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등재설 사건이었고 수석 자리를 차지하냐? 누가 수석 자리를 차지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발해가 이제 나중에 수석 자리를 이제 통일신라한테 뺏기자, 신라한테 뺏기자, 나중에 이제 당나라 관료한테, 아이, 좀 우리 발해 학생 좀 이렇게 어떻게, 수석 자리를 좀 올려주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뭐 했던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건이 등재설 사건인데, 뭐 이거 뭐 나중에는 이제 까였죠. 예, 거부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만큼 경쟁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여기는 이제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요. 요게 이제 발해의 모습이냐, 아니면 신라의 사회냐, 뭐 이런 정도만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까 경제도 요게 이제 통일신라 때 경제 모습이냐, 요런 정도만 보는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또 뒤이어서 이제, 고대 문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